자, 뜬다는 너 목표가 잡고 홀딩해라. 자, 그리고 지금 뜬다 하고 그 다음에 아미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쾌가미하고 뚱수 뭐 하고 있어? 이끼. 자, 지금 매도 구간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만남이 너는 상승장에다가 상승 구간에 지금 잠시 조종 오는 구간에 지금 매도로 때린 거잖아. 반대로 진입 들어가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에서 계속 하락하면 커지겠지만 수익이, 그렇지, 오케이. 짧게 짧게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반대로 진입 들어가는 사람은 짧게 짧게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러고 있다가 계속 빠지면 좋지만, 상승장에다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는 짧게 짧게 먹어야 돼. 욕심내면 안 돼. 자, 암지. 뭐 했어요, 여태까지? 너희들 포지션 갖고 있고 수익 실현했고 그랬으면 빨리빨리 글을 올려. 그 중간중간마다가 글을 올려줘야지 일해주는 형도 힘이 나지. 넋놓고 있는지 자빠져가지고 자는지. 어? 오케이. 중간중간마다 글 쓰란 말이야, 간단하게. 자, 지금 조정이 오는 구간이야. 자, 아직까지는, 자, 827.5는, 아직까지는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하다. 자, 그래도 지금 상승장에다가 배팅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매도 진입자는 조심해야 돼. 오케이. 암지 175달러. 자, 지금 구간에 이제 827.5가 이제 중요한 구간이야. 827.5. 827.5를 잠시 올라올 수 있어. 지금 올라오잖아. 바로 올라오잖아. 그지? 어? 자, 이제 올라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다시 하방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826을 깨고 내려가면 825까지 주가가 빠진단 말이야. 올라가는 장이, 자, 지금 조정 구간이면 10분 안에 그 모습이 지금 나올 거라고. 알았어? 반대는 무조건 상방이야. 확률은 하방 압박. 조정이 올 확률이 더 높아. 10분 안이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자, 지금 이제 조정이 오는 구간인데 조금 기다려. 일단 목표가를 830까지, 아까 827까지 잡았거든 우리가. 그래서 827을 돌파를 했으니까 830까지 잡은 건데 832를 지금 거의 다 왔어. 지금 너무 고점이니까 지금서부터는 조금 쉬어라.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쫓아붙으면 자칫 잘못하면 물려버려. 잠시 쉬고. 자, 지금 11시 22분이니까 8분 정도 지나서 주가가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할 거니까 다시 상방으로 가든 조정이 오든 그때까지 잠시 쉬어 한풀. 자, 지금 수익 난 사람들 대충 얼마 정도 됐는지 한번 올려봐. 자, 지금 현재 환율이 약 1160원이니까 1160원 곱하기 하면 돼. 달러 계산. 만남이 96,000원. 오케이. 아까도 일찍 들어갔으면 지금 한 30만원 됐을 텐데. 뜬다. 400달러. 암지 20만원. 헤엄이 145달러. 늦게 들어와가지고 수익 냈네. 아미는 뭐 지금 한 50만원 좀 벌었겠다 이상. 아, 오케이, 잘했어. 1100달러? 오우, 많이 벌었네. 오케이. 아, 잘했고. 자, 잠시. 나야가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괜찮아. 먹고 수수료 나가는 건 상관없어. 나야 제가 저 그냥 쉬고 있으래가 아니거든. 자, 원래 상승장에 이제 오늘은 오늘서부터 형이 이제 수익 위주로 방송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둥아리 딱 닥치고 앉아가지고 이제 매수 포인트 각 구간 구간마다 잡아주면서 이제 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자, 지금은 너무 반등해서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6분 동안 잠시 쉬어. 상승장에다가 하방 배팅 잘못해가지고 물려버리면 골치 아프다. 오케이.